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서해안 고속도로에 가면 가장 긴 다리 서해대교가 있죠. 그 서해대교 바로 건너가자마자 행담도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가면은 이제 그 충청남도 당진이 되겠죠. 평택에서 당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 당진 넘어가자마자 바로 바닷가에 있는 상업시설들, 뭐 각종 숙박시설들이 거기 모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바닷가에 딱 붙어있는 무인호텔 경매물건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 타경에 53,240호입니다. 53240이고요. 2월 14일 서산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보군리 1-187번지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0억 6,583만 1,000원이고요. 현재 한 번만 주철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4억 4,608만 2천원입니다. 물론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834제곱미터 약 252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691.64제곱미터 약 209평, 210평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호텔이라고 숙박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을 분석해보면요. 네, 이곳의 지목은 염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가축사육제한지역,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66,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위쪽이 서평택 IC. 여기가 이제 포승지구죠. 포승지구, 평택 포승지구. 그리고, 산업공단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평택 당진항. 당진항은 여기까지 이제 당진항 같이 이용되고 있죠. 주로 여기가 이제 평택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해대교가 여섯부터 여기까지 이제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보면 이곳이 이제 행담도 휴게소입니다. 서해대교 지나가고 나면 첫 번째 있는 IC가 송악 IC가 됩니다. 이 송악 IC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요 바닷가에 있는 물건이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대교 건너가다 보면 밑에 보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위치는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앞에는 이제 뻘이고요. 뻘이고 뻘 앞에 딱 붙어 있는 곳에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다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앞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여기 멀리에 여기 이제 서해대교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서해대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염전이 있고 여기가 아산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딱 붙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로 이 모텔이 되겠습니다. XO 이렇게 돼 있네요. XO 주차장 출구. 이쪽 부분엔 입구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외장재도 아주 깔끔하죠. 석재 판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네, 주변에는 이제 상업 시설들이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위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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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뒷부분에서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자 모양의 건물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 뒷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바닷가 주변의 모습이 되겠죠. 출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옥상이네요. 옥상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계실이 되겠죠. 물탱크실, 뭐 기타 등등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도로는 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지목으로는 여기 다 아직까지도 염전이죠. 지목 변경을 하지 아직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해대교 건너자마자 있는 당진에 위치한 숙박시설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 02-6װװװװ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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